자, 워드마스터 고등 베이직 예, 단어를 할 건데요. 우리가 단어만 쭉그 표제어만 외웠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예문 중심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문 중심으로. 자, 10분 단위 시작할 거니까 예, 긴 설명을 하지 않고 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독해할 때 가장 기본적인 순서가 예, 동사 찾기. 예, 그 문장에 동사 먼저 찾고요. 두 번째, 접속사나 관계대명사나 의문사 있으면 예, 한번 밑줄 긋기. 요거 꼭좀 알아둡시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준동사 조심하죠. 준동사, 투부정사 뭐 있습니까? 동명사, 부정사. 아니, 분사, 분사. 이렇게 요거 좀 명심하면서 예, 공부합시다. 자, 해석이 꼬이거나 문법이 꼬이면 동사 먼저 찾아라. 그죠? 예. 1번은 동사, 간단합니다. 문장이 advise, 그죠? 예, 동사입니다. 의사는, 그죠? advise 하면 조언하다, 충고하다, 뭔가 알려주다, 그거죠. 예. 5형식으로 쓰이면요, advise 목적어 투동사거든요. 다이어트는 식이요법도 있지만 식이요법을 하다가 있거든. 얘는 꼭 찾아보세요. 명사 있고 동사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의사는 제니에게 식이요법을 하라고 조언했다, 충고했다 이렇게요. 그죠? 자, 2번은요. include가 동사입니다. 그죠? 예, also 또한 첨가죠. 스포츠 스펙테이터는 관중들이죠. 예, 스포츠 관중들을 또한 포함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 who attend 동사니까 예 주격이죠. 예. 앞에 people이 선행사니까 s 안 붙고 그죠? 스포츠 행사에 참여한 사람도 포함하는데요. 여기 out of curiosity 하면 호기심으로부터 그 말이에요. 요거. 아우 out of가 from에서 from. from의 의미가 있습니다. from. 요게 10분 되면 딱 끊어집니다. 예, 그렇게 맞췄기 때문에 중간에 끊기면 그건 빼고 다음에 또 설명하는 걸 할게. 자, 3번 별표 치고요. 3번에는 product라는 동사가 있는데 예문에서는요, were amazed, be amazed by 요거 수동태죠. 아이고. by죠. 주어는 뒤에 거에 놀라다 그죠. 예, amazed라는 동사가 누구누구를 놀라게 하다야. 뭐뭐를 놀라게 하다. 이거 좀 알아두세요. 타동사의 수동태는 자동사다. 타동사가 수동태가 되면요, 의미가 자동사로 바뀝니다. 놀래다, 이렇게. 우리는 놀랬습니다. 뭐에 의해서 놀랬냐, 이거죠. Creative ideas, 창의적인 생각에 놀랬다. 그 창의적인 생각이 뭐냐, 이거죠. 뭐에 대한 창의적인 생각? 그들의 재활용 제품이죠. Recycled. 재활용된 제품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놀랬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원래는 얘가 주어져. 예, 그들의 재활용된 제품의 창의적인 생각이 우리를 놀라겠다 이거죠. 그거의 수동태입니다. 그죠? 예. 자,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4번은 ing로 시작하고 보니까 동사가 두개 있다는 얘기죠. 동사가 두개 있다는 얘기는 이 안에 접속사 또는 관계대명사, 의문사가 있습니다. whether죠, whether. 우리 언젠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직접 의문을 간접 의문으로 바꿀 때, 그죠? 접속사, 의문사가 없으면 뭐로 써라? 아니, 의문사가 없으면 어떻게 해라? if나 whether 써라. 그겁니다. 인지 아닌지, 그죠? 판단한 것, 동명사 주어다겠죠? 무엇이, 그 어떤 것이 옳은지 또는 그른지를 판단한 것은 be based on, 뭐뭐로 근거로 하다. 동명사 주어는 단수 취급하죠? 그래서 뭘 근거로 합니까? individual society belief. 개인적인 사회, 개인주의 사회의 어떤 신념. 예. 이거를 근거로 한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문화에서는 맞는데 서양 문화에서는 틀릴 수 있죠.
서양 문화에서는 맞는데 우리 문화에서 다를 수 있죠. 그죠? 다시 한번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에서 판단하는 것은 뭘 근거로 하느냐? 개인의 또는 개별적인 사회의 어떤 신념에 근거를 둔다 이거죠. 예. 자, 너무 빨랐나 봐요. 네개 왔는데 지금 5분에서도 5분. 예. 자, 그다음에 5번 두달 후에 그죠? 동사가 try인 거죠. tried. 원형이 try고요. try는요. 시도하다 있죠. 시도하다. 그죠? 시도하다 있고 두 번째 얘가 to 동사가 나오면 이때는 to 동사하려고 노력하다죠. 그죠? 예. 시도하다 to 동사로 노력하다. 자, 비슷한 실험을 시도했다 그죠? 아, 비슷한 실험을 시도했다. 두달 후에 또 다른 컴퓨터 회사가 비슷한 실험을 시도했다. 자, 6번입니다. 6번. 예. 이번에 동사는 apply A가 동사 applies. 예. 주어가 3인칭이니까 여기 ly, 자음 플러스 y는 y를 i 거치 es죠. apply라는 단어는 꼭좀 알아둡시다. 뜻이 다예요. 여러 가지예요. 예. 뭐 지원하다 있고요. 적용하다 있고 이게 우리 벌레 물리면 이렇게 뭐 바르죠. 예. 연고 바르고 그때도 apply입니다. 그래서 얘는 꼭좀 찾아보세요. apply, apply to 이 to는 전치사입니다. 명사 있고요. 뒤에 그 다음에 안 바뀌네. 명사. 자, 그 다음에 apply for 플러스 명사. 꼭좀 찾아보기. 예, 검사할 겁니다. 예. 자, apply to 예, 적용됐다. 뭐라고요? 예, 적용되다 그죠? 네, 적용되다. 뭐에? The smallest가 가장 작은 순간이니까 사소한 어때? 사소한 가장 사소한 순간에도 적용되는 게 이게 주어가 도미노 이펙트죠? 도미노 효과라는 게 가장 사소한 순간에 적용됩니다. Each day니까 예, 매일이죠, 매일. 꼭좀 요거 찾아볼 것, apply to, apply for. 자, 그 다음에, 동사 can help이죠. can help은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 올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접근법, approach는 동사는 접근하다고 명사는 접근이죠. 이 this가 지시 형용사니까 얘 명사로 쓰였다, 그죠? 이러한 접근법은 도움이 될수 있다, 그죠? 여러분들이 뭐 하는데, escape 하는데요, escape. escape는 탈출하다죠. 피한 거죠. comfortable 하면 편안한 인데, on. 그러면 편치 못한 또는 불편한 사회적, social, situation, 상황들이죠. 그럼 social이 사회적인 것도 있고, 사교적인 것도 있거든. 앞뒤 문맥이 없으니, 사회적인 또는 사교적인 자, 이러한 접근법은요, 여러분들이 불편한 사교적 상황을 피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다. 또는 사회적 상황, 불편한 사회적 상황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다. 그죠? 자, 그러면 또 소셜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1번, 사회적인, 2번, 사교적인 뜻이 있다는 거 잊지 말고. 자, 그래서 세 번째. 윌마가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죠? 뭐 하기 위해서 목적. 임프로브는 향상시키다죠? 요 단어도 유의어 꼭 찾아보세요. 유의어. 예. 그죠? 뭘 향상시켜요? 예. 체로키 사람들의 리빙 컨디션. 어떤, 삶의 조건 그럴까? 삶의 여건. 또는 생활 여건. 그죠? 삶의 여건 또는 생활 여건, 체로키 사람들의 생활 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도 있고, 뭐 연구하다도 있고, 많겠죠, 그죠? 예. 열심히 뭐 노력했다도 있고, 워크라는 단어가 꼭 일하다만 하지 말고요. 얘도 한번 찾아보세요. 워크도. 예. 찾아볼 단어
일단 6, 7, 8에서는 6에서는 apply to, apply for. 그 다음에 여기서는 social이라는 단어.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 있어? improve 있죠? improve. 또 하고 work. 꼭 좀 찾아봅시다. 이렇게. 본인들이 좀 찾아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